수산의 김승리 형님, 바람 바람 바람의 김범용. 아 그래. 같은 바람이에요. 바로. 사실 웰컴 아이들 원조 아니에요? 그럼요, 그럼요. 네. 그렇죠, 이제 원조 아이들 아니에요? 원조 아이돌이지. 그렇지, 이제 그때 당시 나오기 제가 나오기 전에는 이 얼굴이 네모나고 각지고 눈 크고 쌍꺼풀 있는 게 미남이야 그런까지. 70년대, 60년대 영화배우 같이 생겨야지 미남인데. 어, 그렇지. 근데 제가 딱 나온 거예요. 그 얼굴이 이게 조그맣고, 그리고 애 같이 생기고 이게 그러니까 되는 거야 이게 처음에. 그러니까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이제 김승진, 박혜선이 막 나오고 나오고 박남정 씨 나오고 막 그렇게 이제 쫙 이렇게 패러다임이 좀 바뀐 그때 시절이었죠. 그때 당시가 막 이렇게 좀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처음 형님이 음악 앤 비뚤어지 산세드 지적이는 아 그래 그래 오, 똑같다 야 똑같다 그랬잖아 얇은 목소리 그 노래 있잖아 아 그래 그래 원래 확실히... 원래 가수가 네. 꿈이었어요? 원래는 화가 꿈이었었어요. 그럼 전공은 뭐였어요? 저는 서양화요. 대학도 그럼 아직도 하고, 그림은 그리고 싶겠다. 대학도 장학생으로 들어왔어요. 진짜? 네, 특기 장학생으로. 그래갖고 제가 계속 고등학교 때 1등만 해갖고 그 전국대회 나가갖고 뭐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대회가 많았거든요. 거기서. 항상 1등은 나 아니면은 또 한 명 있어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고. 근데 형님은 그럼 미술을 왜 계속 못 하셨을까요? 안 한 거겠지. 아니 집이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. 또 내려앉았어요? 그러니까 잘 데가 없어요 집이. 방이야. 왜 그러냐. 방인데. 아버님, 어머님. 어머님. 딱 여기 저희 내 동생 3명. 세 명이요? 세 명. 남동생이요? 여동생만. 그러다가 이제 빚까지 진 거야 어머니. 그래갖고. 거의 나쁜 생각까지 하신 것 같아요. 부모님, 엄마가. 네, 그래서 내가 이제 아들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. 그러다가 일단 돈을 벌자. 학교를 휴학하고 휴학하고 이제 돈을 딱 벌렀더니 뭘 가지고 보나. 학교 없어. 할 줄 아는 건 그림 그리는 거랑 내가 취미 생활로 곡 만든 게 한 100여 곡 됐어요. 근데 아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군대에서까지 만든 게 한 100여 곡 돼. 그래서 그래 이걸로 해 이게 빠르겠다 그래갖고 그걸 추려갖고 학교 강 학교 그렇죠 학교 강당에 가면 울려요 이게 막 그래 카스트 테이블 거기서 놓고 그런 거야 기타로 그 다음에 이제 목욕탕에서도 하고 한 10개를 만들었어 뭐 지하실에서도 하고 에코가 다 달러 달러 목욕탕 다르고 지하실 다르고 다 달러 올라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녹음을 해갖고 그걸 각 레코드사에 다 뿌렸지 직접 네 직접 근데 다 퇴짜 맞았어 거의 응 어떡하냐 물어봤어요. 하도 퇴짜 맞아갖고 왜 이거 왜 퇴짜를 해요?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상하대. 여자 목소리도 아니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같이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. 촛불잔치에 이재성 이재성 선배님 네, 뭐 김은국 씨 뭐 같은 많아 거기서 소문이 난 거예요, 사연. 소문이 나니까 이제는 레코드사가 아니고 기획사들이라고 그래. 기획사 쪽에서 날 찾으러 다녀. 아, 이상한 놈이 도대체 뭐냐. 그러니까 한번 어디서 이제 가서 걸렸어. 그래서 이제 쫓아와라. 한번 불러봐라. 딱 부르더니